말씀 제 한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우리 예수님만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안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지만 진리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리라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죄값은 사망. 영원한 죄의 형벌의 지옥. 지옥. 죄의 문제. 지옥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피흘리심으로 죄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것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내가 곧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생명 영생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WC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위에도 불교도 유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만 다른 이름을 줄 수 없다고 확실하게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WCC 종교다원주의 NCK, WE, WE도 캐톨릭을 똑같이 인정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불교가 보인다 그따위 말을 합니까? 과연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 앞에서 울어봤는가?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한 그 예수님이 아파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울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 어떻게 불교하고 있다고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못 만났어요. 성경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별금지법? 무슨 짓거리예요? 이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신앙은 헌법의 자유가 보장됐어요. WCC는 불교 구원이 있다 없다 우리끼리 싸운데 왜 전부에 싸운 날이야? 정치 종교를 불교하다면서 왜 이걸 법제화해요? 불교 내에서는 가장 원한 소원이 그건데 우리끼리 싸우게 놔둬. 정부에서 왜 그래? 무엇 때문이에요? 기독교를 박멸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놔두라고요? 정부에서 간섭하지 말아요. 동성애법 성경에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왜 통과해요? 한국교회 문 닫겠다는 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중앙정보부장, 국정원장, 법무부장 하신 김승기 장로님, 경기도지사 김은수 두 분을 만나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대로 가면 공산화 되어요. 여러분 갓난아이는요. 갓난아이는 저녁에 강도 칼 들고 들어와서 무서워해야 해요. 갓난아이는 안 무서워해요. 갓난아이는 강도 칼 안 무서워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아.
안 무섭지 이 정부가 몰라서요. 아니 국정원이나 법무부장 하신 분들이 그런 말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정치의 경계 아니에요. 한국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막아봐야 내년에 연방제 헌법 개헌을 막 끝내버려!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나는 우리 종신대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교회 세우기나 한국계 본질 회복운동 같은 말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만나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희망이 있구나. 총신대에서 일어나 희망이 있구나. 한국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옆에 기도만 되어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WCC 이 잘못된 것 때문에 용궁주가 갖고 하나님의 징계를 채찍을 내린다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3만 명의 선교사들 봐서 살려주세요. 우리의 적화되면 다 끝나요. 하나님 그 갖고 나는 호소하고 있어요. 더 기도하고 보자.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나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감사로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회복한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신정국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북한을 통일시킬 것이고 통일한국이 세계를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